One more wine and one more whiskey. We just kept the car in park and dimmed the headlights so we see the stars. Let them tell us where we should start. And I'm scared as hell because there's no way to know this gold. But I can't help but say gone, I miss your face. Tonight I'll meet you in our favorite place. Just can't let this wait one more day. But I'm scared as hell. And there's just...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세라입니다. 예, 유막남으로 하자. 유막남. 유막남. 유막을 지우는 남자. 자, 오늘은 유막을 제거를 다시 해볼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디테일링 시장이 좀 핫해지면서 유막 제거하는 방법들도 좀 여러 가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막대 형식의 글라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말 여성분이며 아니면은 정말 맨 처음 내가 진짜 첫 차에 처음 유막 제거를 해본다 하시는 분들도 아주 따라하기 쉬운 그리고 효과도 좋은 유막 제거제 두 개를 들고 와서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여러분들께 더 잘 맞을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차는 일단은 디테일링의 개념이 없는 차주의 차예요. 새 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요? 유막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유막을 좀 봐요. 이렇게 유막 제거가 너무 오래 되지 않았던 관리를 안 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막 제거를 해도 이 잔 스크래치나 물때가 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일단은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고 한번 볼게요. 아. 야, 지금 이거 그냥 이 와이퍼 자국 입에 그나마 여기 워셔를 뿌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심합니다. 아, 테두리가 여기 물이 묻질 못한다 기름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용할 제품은 일단은 저는 글로스 X라는 제품을 들고 왔어요. 글로스브로 하면은 뭐 오렌지 크러쉬 대표적인 거 또 뭐가 있을까? 오렌지 크러쉬하고 뭐 딥블랙, 타이어 드레싱 이제 좀 인기 많은 거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이번에 좀 신제품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 생각에는 가장 유막 제거가 쉽고 잘 된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루미너스의 샤인 플러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엄청 핫했지. 그치, 한창 뜨거웠었지.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제품으로 한번 유막을 제거해 봤을 때 약간 좀 쉽다고 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제품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가격이 이게 300ml 기준 17,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 루미너스 샤인 플러스는 500ml 기준에 24,000원. 아, 그치, 24,000원. 이게 100ml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5,700원, 5,200원 꼴로. 오, 나 봐봐,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야, 막 대구박이. 네. 이 두 제품이 얼마나 작업이 쉬운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난 왜 얼굴로 던져? 너가 싫은 거야. 자, 우선 두 제품 다 꼭 사용하시기 전에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쉐킷, 그리고서 쉐킷. 약간 우리가 적당량을 뿌려가지고. 아, 근데 야, 여기가 더 유막이 많잖아 지금. 아니요, 근데 이쪽 잖아. 아니야, 이쪽도 지금 여기랑 최악인 거야 유막 제거는. 이 테두리랑 여기가 원래 이쪽도 지금 심하다니까 이쪽도. 야, 그 요만큼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면적 봐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적당량을 짜서 딱 왔다 갔다 한 번에서. 다섯 번 정도만 움직여보자. 다섯 번, 오케이. 다섯 번. 아마 이 정도에 될 것 같아요. 쉬운 유막은 몇 번 만에 금방 날아가는데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쪄들어 있긴 한데. 아이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링크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 기름막이 이 약품을 밀어내는 현상이 있는데 루미너스 쪽이 조금 더 링크는 좀 잘 일어난 것 같아요. 물을 밀어내는 현상이. 물을 일단 한 번 쏴 볼게요. 다섯 번 했을 때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쏴 볼게요. 이쪽 이렇게 난 좀 면적을 좀 크게 안 됐네. 자 반면에 이쪽은 안 됐네. 아 글로스 브로 쪽은 제가 딱 다섯 번 문지른 구간이 딱 티가 나긴 한다. 침수 형태가 딱 바로 나타나네요. 봐. 대한민국의 힘 국산. 갑자기 왜? 어? 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감독님 말대로 루미너스도 여기 다섯 번을 한번 문질러 보세요. 아 아이고야. 하나 둘 넷 다섯. 확실히 근데 링크가 일어나긴 한다. 링크가 조금씩 이렇게 계속 일어나긴 해. 아 그러네. 그리고 이 두 유막 제거제 전부 다 아주 오래 굳으면 안 되지만 살짝 굳어주면은 좀 더 유막이 잘 제거가 돼요. 일단 바로 뿌려볼까? 고압하고 뿌려볼게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지금 아직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아가지고 물을 계속 밀어내고는 있네요. 확실히 이게 다섯 번만 해서 비교를 했을 때는 안 느리잖아 지금. 이거 아주 힘 막 빡빡 준 거 아니야? 때밀듯이? 방금 쥐도 이렇게 힘 막 주더만 힘 안 주고 어떻게 되냐. 엄청 힘 준 거 아니야? 이거? 자, 어떤 차이가 있나 좀 보여드릴게요. 약품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약품이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해요. 보면은 루미너스 샤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뿌려주세요. 약간 루미너스 샤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물처럼 할로윈 사이트인가? 그게 약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물처럼 저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글로스 X를 제가 왜 조금 좋아했냐? 아이고, 찐득거립니다. 새똥 마냥. 비유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맞았어, 새똥 비슷하게 나오잖아. 진짜 물엿처럼 조금 이 끈적거리는 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물엿이에요, 물엿. 그나마 조금 하자라면은 똑같은 뾰족캡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세 방향으로 나와요. 아마 잘 굳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안 닦아주고 뚜껑을 덮어주면은 같이 굳는 경우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닦아줘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고 저거는 솔직히 트리거만 사용을 안 한다면 괜찮고. 그렇지, 그렇지. 뭐, 트리거로 사용했을 때 약간 굳어버린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끈적거리고 어플로 쭉 작업을 해놓으면은 정말 끈적한 게 쫙 달라붙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서 고압수를 쳤을 때 굉장히 잘 날리더라고요, 우선은. 그리고 이 샤인 플러스는 이게 물처럼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막상 부드럽게 하다 보면 힘 가압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절반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냥 하던 대로 이 반반을 다 작업을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고. 둘 중에 어떤 제품이 좀 더 빠르게 되고 쉽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난 약을 쭉 뿌려놓고 할게. 어머. 약품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 여기는 조금 더 뿌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Thank you. 그리고 그거의 단점. 한 번 더 할 때마다 계속 흔들어야 된다는 거. 저 계속 흔들어주긴 해야 돼. 금방 분리되더라고요. 제가 이쪽은 좀 점성이 짙은데 얘는 좀 얇아가지고 제품을 좀 많이 좀 뿌려야 되겠다. 좀 더 많이 뿌려봐, 아니면 정말 이 점성까지 따라오게끔 뿌려봐. 아니면 떡칠을 해봐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더
좀 진한 느낌이 있죠. 둘 다 반복적인 작업이기는 한데 제가 저 두 제품을 동시에 사용을 해봤을 때에는 확실히 저게 더 반복적이었어요. 어떠나? 그건 그래. 이 중간도 지금 뭐 못 날리네 자꾸. 좀 잘 좀 해주세요. 아 잠시만요. 예. 왜 이렇게 말투 이렇게 신경 쓸 점이지? 아니 저 다 했는데 지금. 확실해요? 네. 그러네. 그래도 루미네스 샤인 플러스하고 이 글로스 X 둘 다 예전에 우리가 바 형태인 일본 거 그거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됐을 것 같은데? 된 것 같아요. 확실해요? 네. 물 뿌려봐야 돼요? 그럼요. 그래요.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아직까지 잘 날린 것 같다. 우선은 주먹 제거를 다 해놓고 보면은 저희가 이 끄트머리가 안 됐어요. 저 끄트머리하고 잘 좀 하지 여기랑 여기를. 형 여기가 그렇다 치는데 거긴 내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아까 이 하단에 있던 이 아래 부분들도 일단은 잘 없앴습니다. 아까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는 안 됐다. 불안하다고 네, 불안하다고 했던 부분. 아 불안했으면 했었어야지. 아니 니절이잖아. 우선은 둘 다 유막 제거가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이 테두리하고 저 테두리는 저희가 놓쳤네요. 야, 손을 많이 못 댔었나봐. 죄송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어떤 약품이 더 쉽게 제거가 되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유막 제거보다는 쉽게 패클보다 쉽게 그렇지 그렇지 확실하게 좀 더 저쪽 유막 번진다. 똑바로 안 문댔나 보네 너가. 근데 여기 잘 문댔는데? 딱 차이를 봐. 정성을 들인 자, 대충 한 자. 갑자기 확 나타나네요. 우선은 이렇게 할게요. 저 부분 지금 이 모서리 부분이랑 유막 제거가 덜 된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옆 부분 작업 때 저희가 한 번 더 보여드릴 옆 부분을 먼저 하자. 옆 유리를? 누가 더 쉽게 작업이 되는지 그래.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그래. 자 우선 옆 유리도 유막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살벌해 지금. 옆을 어떻게 보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많아요. 자 약품 주세요. 자, 옆유리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뾰족캡이기 때문에 뿌렸을 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웬만하면 어플에 묻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찐득한 것 봐, 이거 봐, 이거 봐. 물엿이요, 물엿. 얘는 좀 이렇게 스며들었어. 앞유리 뒷유리 뭐 네 하고 싶은데 뭐 나 아무데나 뭐 괜찮으니까. 이쪽이 좀 더 심해 보이네. 내가 이쪽 할게. 그래 그래 뭐 그러든지 뭐. 여기가 좀 더 심해 보이네. 여기가 더 심해 보이지. 야 이 새끼야 이게 더 심해 보이지 인마 여기가. 아유 됐다 됐다. 이게 유막 제거 이 부분을 잘 해놔야 운전자가 시험하고 잘 되니까 안전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럼 바꾸자. 너가 하면 큰일 나겠다. 너는 또 모서리를 대충 했네. 왜 없애? 다시 저렇게 나오는데. 봐줬다, 잠깐. 살짝 봐줬어. 하여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유막 제거는 이 테두리를 굉장히 신경을 잘 쓰셔주셔야 돼요. 옆면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은 욱성이가 작업한 거고 이쪽은 제가 작업한 거예요. 당연히 제가 이기겠지만 물을 더 뿌려볼게요. 당연히란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거야. 이건 약간 뼈단결가 아닐까? 자, 눌러!
없어 없어 그냥. 응? 잘 됐네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안 했네. 여기 끝머리 봐. 여기 봐. 테두리 또 엄마 이거 벌어지잖아. 이거 테두리 인마. 약간 내가 핸디캡 준 거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테두리 부분이 잘 보면은 이렇게 유방기 다시 있다는 거. 야, 뭘 그렇게 찾아? 이거는 아까 너가 설명한 대로 점성이 약기 묽어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떨어지니까 너무 안 했는데? 야 저쪽보다 더 심한데 여기 지금 너무 안 했는데 너? 이쪽에 있던 유막이 내가 29년 살면서 가장 심한 유막이야. 여기가 아 2차가? 29년 살면서 처음 봤어 이렇게 막 엄청 아 그래? 난리도 아니었어. 자 확실히 옆면에서만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네요. 자 이제 저희가 드라잉이랑 코팅을 좀 한번 입혀놓고 유막 제거가 잘 됐으니까는 또 이쁘게 바이스 코팅도 입혀야 되지 않나? 입 도장면도 지금 없다고. 그렇지 이 그냥 이 뭐 세차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니까 이게 뭔가를 또 해줘야지. 일단은 유리 바이스부터 바디까지. 코팅을 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물때가 또 남을 수도 있으니까. 아, 수다닥도 해보자고. 자, 뭐하니? 확실히 유막 제거를 깔끔하게 해놓고 나니까 유리, 옆에서 이게 딱 보면 유리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옆유리는 괜찮아요.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 이 위에 유막이 끼어있다 보니까 유막을 걷어내니까 이 더 적나라하게 진짜 생피부가 보이는 거지 지금. 그래서 스월마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신차를 처음 샀을 때 아니면 내가 중고차를 맨 처음 샀을 때 꼭 유리는 미리미리 관리를 유막 제거도 해주시고 코팅층을 입혀주셔야 이렇게 수월도 없고 뭔가 그 묵은 때들이나 그런 것들이 안 남습니다. 유리가 좀 잘 돼 있어야지 또 운전할 때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지경이 되면은 유막 제거로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디테일링 전문샵에 가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돈도 깨지고 시간도 깨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아 유막 제거 저건 꼭 해야겠구나 싶을 때 그냥 가서 바로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루미너스의 샤인 플러스하고 글로스 브루의 글로스 X를 들고 와서 그나마 새알람이 추천하는 유막 제거제 중 가장 쉬운 유막 제거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지. 두 제품 다 뭔가 장단점은 있어요. 사실 글로스 X 같은 경우에는 그 뚜껑이 조금 끈적거림이 좀 심해가지고 닫을 때랑 열었을 때랑 좀 그런 그 손이 묻는 것도 그렇고 약간 굳을 것 같기도 하고 굳었을 때 문제. 근데 루미너스도 굳었을 때 문제는 똑같아. 근데 글로스 X가 좀 더 심하게 굳는 거는 있어요. 아무래도 점성이 있다 보니까 루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점성이 좀 약간 물 같아서 테두리 부분 할 때 자꾸 흘러내린다는 아니면 스펀지에 짜 넣었을 때 스펀지가 먹어버리는 약간의 그런 단점이 조금 그렇지 물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 형태보다는 훨씬 쉽다는 거 진짜 오늘은 이 유막 제거를 약간 웃으면서 했어. 바 형태가 나쁘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잘 만들고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직까지도 좀 인기가 많은 제품 중 하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확실히 써봤을 때 이 사람 손끝으로 움직이냐 이 뭐를 잡고서 하냐 도구와 사람 손 차이 약간 이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저는 좀 더 쉽다고 느끼나 봐요. 유막 제거가 사실 이제 장마철이 이번 여름이 역대 최다 장마에다가 비도 진짜 게릴라성으로 엄청나게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장마철에 그 비를 진짜 너무 많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와이퍼 작동하느라 앞도 잘 보이지도 않으셨을 텐데 세차인들은 바이스 코팅을 입혔던 세차인들은 그 바이스를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야 비 되게 이쁘다. 야 잘 내려간다. 이러니까 바이스 알맛 난다 아마 이랬을 거고
이 유막과 발 코팅 작업이 안 되신 분들은 막 진짜 앞이 너무 안 보인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이런 생각만 하실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고 막.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 하면 유막 제거를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해보신 분만 알아요. 한번 진짜 한 번만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차를 살 때도, 그 다다음 차를 살 때도 무조건 이거 먼저 찾게 됩니다. 그렇지. 득이 되지 실이 되지는 않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는 정말 정말 큰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차량 운행에 안전하실 수 있도록 유막 제거랑 발스코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국내 디테일링 시장이 점점 이제 발전함으로써 좀 국내에 이렇게 좋은 케미칼이 나왔다는 거에 저는 박수. 인정. 항상 국산 제품이 퍼포먼스가 좋으면 그걸 안 써줄 이유가 없다고. 그렇지. 뭐 홍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준다 하는 유막 제거제가 있었나 싶어요. 이 정도까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글로스 X하고 루미너스 샤인 플러스 두 제품 다 작업성이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유막 제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작업도 쉽고 퍼포먼스도 괜찮은 제품을 추천을 드렸고,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새 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